미국 뉴욕 증시 상장 대어로 꼽힌 로블록스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게임 플랫폼 업체인 로블록스는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주부터 산업 전망까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로블록스의 상장 이야기, 성공적인 상장으로 한 만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지난주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많이 집중하셨을 텐데, 그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 이제 로블록스가 네. 상장을 해서 또 성공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이죠. 로블록스가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기준가가 45달러였는데 기준가 대비 54% 오른 69.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 로블록스는 어린이들 사이에 최고 인기 게임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바타를 꾸미고 그 가상 세계에서 친구들과 교류도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내가 사는 집도 짓고 네. 또 애완동물도 키우고 네.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 애들이 네. 직접 그 게임을 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게임 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런 상당히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로블록스 그래요? 관련된 네. 영상을 보면서 참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현실에서 또 그 게임에서 구현됐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따라해 보기도 하고 네. 또 현실에서 했던 행동들을 그 게임에서 뭔가 구현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아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되겠구나라는 네.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게임을 즐기면서 주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SNS 기능도 하고요. 네. 또 가상현실까지 유기적으로 구성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는 이제 뭐 초월, 가상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유니버스가 이제 세계, 뭐 우주 이런 걸 뜻하는 단어인데 그걸 합해서 이제 메타버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기도 하고 게임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 대규모 동시 접속 온라인 게임 뭐 리니지 같은 것도 네, 네. 상당히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게임인데 뭐 사실 뭐 메타버스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 이미 우리나라 유저들한테 익숙한 만큼 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의 상장 사례도 눈에 띄고 네. 우리 증권가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우리의 뭐 네이버도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엔터주들도 같이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으로 한동안 보였었는데 이라 기자 어떻습니까? 말씀해주신 네이버부터 네. 좀 볼까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 메타버스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 Z가 2018년에 출시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서비스 때문입니다. 네. 이 제페토 한국의 로블록스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 이 아바타의 인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본인의 모습과 비슷하게 꾸밀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 다르게 꾸밀 수도 있는지 원하는 바대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품을 사고 팔고 주고 받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뭐 글로벌 기업 협업을 좀 많이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찌 빌라를 만들기도 했고요. 네. 또 나이키와 협업한 상품이 여기서 팔렸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로는 오프라인보다 더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가입자가 벌써 2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엔터사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제페토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빅히트에서는 70억, YGJIP에서 각각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좀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엔터 종목들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을 좀 주시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 게임에서 이 방탄소년단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먼저 선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네. SM도 신인 여가수 에스파라고 있는데요. 네. 캐릭터를 좀 도입을 해서 이 아티스트들과 진짜 가상현실 그런 공간에서 같이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네. 여러 행보들을 좀 활발히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도 K-POP 플랫폼 유니버스를 출시했습니다. 또 CG와 특수효과 기술을 보유한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등도 관련 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위지익 스튜디오는 또 특히 올해 주총에서 메타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모주 요새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공모주 중에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을 받는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시각 효과가 실적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차세대 영역으로 이제 VR 라이브라고 해서 리얼타임 콘텐츠 이런 메타버스 관련한 그런 사업 서비스를 좀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일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현실 세계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를 좀 실감나게 구현하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VR 기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AI에 또 돈이 몰린다고 하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 기자. 네. AI는 뭐 앞서서 여러 산업에 이제 접목이 가능하지만 그간 뭐 실제 뭐 활용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지는 못했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이제 상용화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자금도 적극적으로 좀 흘러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도 바로 AI입니다. 이제 좀 자세히 예를 들어 드리면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이제 AI가 캐릭터화해서 가상 세계 안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이제 가상 캐릭터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나 뭐 점원 같은 우리가 NP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캐릭터도 AI를 통해서 이제 실제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AI 분야 투자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내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AI 스타트업인 베링랩에 투자를 했는데요. 베링랩은 법률이나 특허 분야에 특화한 AI 번역 엔진을 개발한 곳입니다. 법률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네. 번역에 있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분야거든요. 그런데 베링랩은 AI 학습을 통해서 어려운 번역도 쉽게 제공해서 주목을 받는 업체여서 네이버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단순히 뭐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다양한 분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또 AI 기반 기업용 챗봇 서비스인 엘리를 제공하는 올거나이즈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 다수 벤처 캐피탈로부터 최근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